꽃갖고 새나 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제 키핑장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육에서 소개된 영상 보셨나요? 가성비 너무 좋죠. 완전 좋죠. 너무 좋은 아이들 제가 소개하면서 정말 덥지만 너무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좋은 가격의 다육들 예쁜 아이들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죠. 그래서 신나게 소개를 했는데 보신 분들 구매하셨는지요? 저도 이렇게 몇 개 골라왔어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냥 올 수가 없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가성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만족도가 클 거예요. 정말 가성비가 짱 가성비 짱 다육들. 호산나 다육 사장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싸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려요. 제가 대신해서 오늘 제가 골라온 다육들 어떤 거냐면 먼저 볼게요. 내려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키핑장으로 이사 온 그곳이에요. 그곳 먼저 파스텔 철화를 보여드릴게요. 와 요거 사이즈가 너무 커요. 진짜 커요 사이즈가. 요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9,000원이에요 이거 물 들여놓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어느 날 핑크색과 노란색 같이 들어오잖아요. 20cm가 넘네요. 와 사이즈 너무 좋죠. 요 대사이즈인데 9,000원에 소개가 됐어요. 와 이거 받아보시면 완전 여러분 대박일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생얼도 있고 이렇게 수영은 똑같진 않지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했고 사실 제가 가져온 게 좀 작은 편이에요. 엄청 커요. 파스텔 쳐라 여러분 없으시면 득템의 기회가 아닐 수 없죠. 이것도 저도 냉큼 또 이것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큰 게 있나? 파스텔 쳐라가 하나 있긴 한데 한쪽이 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대박인 건 이거지요. 와 이거 어떡해. 멕시코 크라바타 금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크라바타는 여러분께서 알 거예요. 어떤 거냐면 좀 통통하고 좀 널찍한 그 진한 보라색 그 색깔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거 금이에요. 금이라서 색깔이 이렇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가져올 수 없어서 3,000원이니까 두 개를 데리고 왔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합식해서 키우려고 두 개 갖고 왔어요. 호산나 다육은 합식해서 키우시라고 두 개 하시면 더 싸게 드리는 다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두 개씩 가져온 게 지금 몇 개나 되냐면 세 개나 돼요. 세 근데? 세 개나 되네. 세 개나 돼요. 그리고 또 요거 선스타도 가져왔죠. 엄마나 이거 입장 하나 띄어야겠다 그랬죠. 요거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됐어. 와. 빨간 별이에요. 지금 물 적게 들었는데 이렇게 요게 아마 6,000원이었을 거예요. 하나에 6,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만 원에. 그래서 저도 두 개 골라왔죠. 요거랑 또 요거랑 두 개 합식하려고 요거랑 두 개 목대가 길어요. 이거는 특징이 그래요. 이게는 오래되면 이렇게 나무가 되면서 아래 잎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굶기면 안 돼요. 물 굶기면 얘네들 벌거숭이가 돼서 저 그래갖고 머리밖에 안 남은 선스타 있어. 두 개 합식하려고 가져갔습니다. 선스타 6,000원. 두 개는 만 원이니까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합식하려고. 그 다음에 이거 브론즈 금이에요. 요게 가격이 너무 좋았는데 이건 두 개 8,000원인가? 하나에 5,000원. 두 개 8,000원이었나 봐요. 금 너무 이쁘지 않아요? 두 개 합식하려고 저 이것도 두 개 냉큼 업어왔죠? 이렇게 두 개 이것도 합식하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금이에요. 브론즈 금인데 이렇게 통통하고 색깔이 너무 이뻐서 그죠? 이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만 원 하나는 6,000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하시면 세일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갔고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땡겨자 두 개씩 이렇게 짝꿍 갖고 왔어요. 합식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씩 갖고 왔네. 이제는 이거 집시 어떻게 여러분 이거 5,000원이에요 집시. 15cm 뿔뿔에 들어가 있어요. 와 대박이죠. 너무 이뻐요. 입장이 짧고 통통해. 다 노숙시켜서 그래요 사장님께서. 여름 내내 봄 내내
이렇게 이쁜 거예요. 이것도 사이즈 15cm거든요. 풀무늬? 근데 이렇게 큰데 세상에 이걸 5,000원에 사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0원에 가져왔죠. 사이즈가 뭐 풀무늬 15cm 맞죠. 이렇게 좋은 아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홍페페. 홍페페가 없어요.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페페 키워보려고 아까 빨갛게 빛감 뒤에 나고 이 아이 자구 참잘 나오잖아요. 얘는 5,000원. 이 꽃에서 누룽지 냄새가 나더라고. 좀 몰랐어요. 근데 꽃이 무슨 뭐처럼 생겼더라? 좀 꽃이 빼빼로처럼 생겼나? 뭐 그래요. 빼빼로처럼 생겼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약 누룽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꽃 냄새 좀 맡아보려고 홍페페가 없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인제금. 복륜금이에요, 이거는. 소인제 복륜금인데 이렇게 밥이 많고 사이즈가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잘 키워보려고. 제가 소인제금 잘못 키워요, 사실은. 자꾸 가져오는 대로 다 여름에 망하거든요. 겨울에 얼리거나. 옥상에서 키울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얘는 잘 키워볼 거예요. 이건 9,000원에. 이거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9,000원에 소개가 돼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선나들에게서 데려온 아이들은 요렇게.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와, 이 크라바타 합식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주 푸짐하죠? 엄청 푸짐하게 가져왔네. 여기다 놓을까? 아이고, 떨어지네. 안으로 좀 들어갈래? 어이구, 내가 사고 칠줄 알았지. 사고 칠줄 알았지. 현아다, 이거 사고 안 치면 안 돼. 어디로 떨어졌어? 여기로 떨어졌네.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호선나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예요. 이제 선스타 합식할 거고, 얘도 합식할 거예요. 합식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크라바타도 합식해서 가져와 볼게요. 크라바타가 아니지. 맞다. 멕시코 크라바타지. 맞죠? 헷갈리네요.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 해갖고 왔어요. 와, 클라바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멕시코 클라바타. 너무 이뻐. 색깔이, 어머, 색깔이 이렇게 이쁠까? 이거 화분에 딱 어울려요. 이 하얀 화분에 심으니까 진짜 이쁘네요. 이거 행복한 꽃그릇 화분 6월 특가분이잖아요. 와, 요것도 어울리고, 화분 너무 이쁘네요. 화분도 이쁘고, 다 여기다. 요거 소인제금 귀엽게 여기다 심었어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심고, 브론즈금 합식했어요, 2개. 행복한 꽃그릇에 이렇게 2개 합식했는데, 여기 지지대에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정으로 해줄 거고. 이것도 이쁘죠, 2개 합식한 거. 그리고 이제 선스타는 뒤에 이거 여기다가 했어요. 목대가 길어서 롱분에다 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물잘 줘야 되겠어요, 굶기지 말고. 이쁘게 크라고. 이것도 롱분이니까 필요해요, 롱분도. 이런 아이들을 살 때. 이런 아이들 사면 이렇게 롱분에다 심어야 될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롱분도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쁘죠? 호선나다육에서 소개됐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분갈이 하나, 둘, 셋, 네개 했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오늘 7시에 방송됐던 호선나다육표 다육들 이렇게 와서 언박싱도 하고 분갈이도 다 했네요. 절반은 했죠,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만 이제 하면 되네요. 오늘 저녁 늦게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